인구 8만 2천 명의 관광도시 속초. 지역의 먹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속초시장엔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에 드신 자리 있습니다. 오징어 순대, 아바순대, 새 느낌 다 있어요. 손님 메뉴 봐 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바이 순대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닭강정을 파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이 진짜 베트남 친구들이 머리하고 손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아니면은 절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름 스레스탄이라주예요. 나 네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 한국에. 어느 학교 다녀요? 여기 대학교. 학교 끝나면 2시 정도 끝나면 여기 오고 학교 안 갈 때에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근무할 수도 있고. 비학생들 없으면은 어떻게? 장사 못하죠. 얘네들 없으면 진짜 우리 장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시장 상인들. 인구가 7만 5천이 되는 소도시에서 연 관광객 2천만 명 이상을 소화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고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수업이 끝난 그 다음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학생 없는 속초시장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바이 순대를 파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호객도 하고 음식도 팔고 있었는데요. 속초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들 덕분에 장사를 할 수 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초의 식당에서도 공장에서도 일하는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이미 여러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2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상당수 학과들이 문막과 양주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속초 인근의 K대학마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견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주 인구가 줄잖아요. 지자체들하고 갈등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그 시설 돌리지도 않고. K대는 이곳을 글로벌 캠퍼스로 전환해 정원의 99%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습니다. 현재 23개국 95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작은 지방대학에 1,000명 가까운 유학생이 몰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업이 오후 2시면 끝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교문 앞에 주차된 승합차들에 오릅니다. 승합차 한 대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들이 내린 곳은 속초 농공단지. 학생들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인 이들은 일할 곳이 많은 데다 생활비가 싸기 때문에 이곳에 유학을 왔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유학생이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지금 중문진에도 그렇고 동해 쪽에서도 외처럼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수업도 하고 지역에 그 되게 일할 수 있는 여기 속초처럼 그걸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워낙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고 일할 사람들 없고 솔직히 우리도 지금 또 하나의 옆에다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지어요. 이제 그 정도 심각한. 그나마 속초의 명태 산업이 다시 일어선 건 유학생 덕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 연수생들이 수도권으로 거의 다 가요.
산업연수생 우리가 신청을 한 50명 하면은 여기는 몇 명 안 와요. 여기 특성상 그 서울에 비해서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뭐 생선을 일을 해야 되니까. 남수단 출신인 만국 씨는 하루 3시간씩 코다리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성적이 좋아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유학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만국인입니다. 남수단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It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pursue my dreams because when I was there in my country, I could not able to go to school because no money. Here in Korea, I'm study at the same time I'm participating in part-time jobs. 식당에서도 유학생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나바르 씨는 2년째 횟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니 나왔습니다. 종류 알아요? 보고가 어디? 네네네. 잠깐만요. 얘는 보고요. 아, 걔가 보고요? 네네네. 한국학 전공인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손님들을 맞습니다. 할아버지 밥도 드릴까요?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효도 네. 진짜 막 이 신뢰성도 좋고 아주 뭐 두루두루 다 갖춘 거예요. 주변의 상인분들은 유학생 알바 쓰시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은 영업을 진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귀가한 사나바르 씨. 우즈벡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제가 혼자 사니까 좀 걱정해요. 그래서 밥 먹는지 물어보고. 식사 오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말씀하시나요? 가끔 거짓말을 말해요. 왜냐면 시간이 좀 없어서 공부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거짓말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다시 책을 펼쳐듭니다. 저는 50% 장학금 받고 50% 등록금이네요. 이번 학기는 제가 19만 5천 원 냈어요. 회지 알바에서 번 돈으로 썼던데 좀 돈을 쓰고 월급 받고 제가 그 등록금비 내고 그리고 방세비도 내고 그 생활비도 다 할 거예요. 올해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 16만 6천 명 정도 유학을 오는데 그중에 90% 정도가 자비로 오기 때문에 자비로 유학을 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비용을 들여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생활비는 비싸죠. 물가가 본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용돈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다리 공장에서 일을 마친 만국 씨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메뉴 없잖아요. 유학생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한편 소비 생활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이 지역 사회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해 줘요. 먹는 것부터 해서 또 걔네들 그 숙소를 거기서 기부하면서 진짜 얘들이 아마 숙소에 많은 되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줘요. 벌어서 숙소에 쓰니까. 보신 것처럼 지방 소멸은 이제 작은 농어촌 마을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중소도시로 번져가는 문제입니다. 속초만 해도 내국인 청년층의 공백을 유학생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인데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 대학이 해법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0년 전 2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 동안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2곳으로 내년 부산의 4년제 대학 4곳이 배교 위기에 처할 거라는. 최근 부산의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학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하노이 공항. 막 입국한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중앙정보대학교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학생을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대거 지금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학생 지금 면접이 오늘 오후에 잡혀 있고 내일은 우리가 국립 전문대학에 한두 군데를 지금 MOU가 있었어요. 그는 숙소에 짐을 풀 새도 없이 바로 일정을 소화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 유학원입니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홍보하는 자리. 먼저 제가 인사말을 하기 전에 경남정보대학교에 소개하는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빨리 오고 싶죠? 총장을 비롯해서 전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대학 총장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베트남은 좋은 유학 시장입니다. 20, 30대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젊은 나라인데다 한류의 인기로 한국 유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하노이 시내 또 다른 유학원. 800여 명의 학생이 한국 유학을 꿈꾸며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장학금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모두 열심입니다. 아, 이거 전부 한글 한번 읽어봐요. 270 더하기 133이 얼마예요? 어, 잘하네. 이번 방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 면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뒤디언입니다. 오늘 올해 영역강사입니다. 제 취미 배구하고 축구하기입니다. 우리 학교 오려면은 축구하고 축구 운동복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딱 오는 순간 헤어스타일도 한국 스타일로 K. 케이뷰티. 케이뷰티로 해서 헤어스타일부터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총장님의 영업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돈 벌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Baby, em cũng đã nói là Hàn Quốc là một đất nước rất phát triển về ngành kinh về kinh tế và ngành giáo dục. Dạ, em muốn trở thành phiên dịch viên và em nghĩ là ở bên đó thì tương lai của em sẽ sáng lạng hơn nên là em có mong muốn đó. 김 총장은 유학생 유치에도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곳에 와서 현지에 머물면서 1박 2일을 딱 지켜보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아주 그 많은 대학들이 지금 유학생을 유치하러 왔어요. 우리는 산학 중심 그리고 정규형 이런 유학생을 유치를 해서 차별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의 기업 연계형 유학 프로그램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과 연계된 부산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 친구들이 나이가 40, 50인데 자꾸 올라가면 그 뒤에 바다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는 어찌 됐습니까?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 되니까 문을 안 닫기 위해서 경남정부대 학교에도 자동차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면 어쨌든 항상 받을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식이죠. Trung tâm ngôn ngữ tiếng Hàn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ơ quan trực thuộc Bộ Giáo dục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thành công hội thảo du học Hàn Quốc năm 2023. 입시철이 가까워지면서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 대학들의 설명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가 마련한 유학 설명회. 전국적으로 64.2%의 취업률을 보이는데 대학교는 73.4%의 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전이 치열해진 만큼 설명회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준비해온 대학들. 이렇게 유치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유학생 수는 현재 4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학 관계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유학생 유치 때문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인도로 간다는 전주의 한 대학. 인도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은 이제 거진 우리 학교를 안 오고요. 지방 대학을 잘 안 오고 베트남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여가지고 곧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또 중국을 개척을 해야 또 이제 한동안 뭐 10년, 15년 정도 꾸준하게 유학생으로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유학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로 방향을 튼 지방대학. 아직까지 인도엔 한국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 학교들을 직접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출신 졸업생이 선발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 프라이베트 콜리지에서 나오는 학생들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한국에 갈 때 중요한 거는 학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또 비자 나오는 조건을 맞추게끔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맞아. 그거 가능성 보이는 데는 좀 사립학교 쪽에는 더 보입니다. 다행히 이 대학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인 인도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옆에가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이런 한국 기업들이 있다고 하잖아. 그 기업들하고는 뭐가 연관이 있나? 하여. 이런 여기 LG, 대 가스, 대리프로 가스. 아, 이메일 스튜디오에서 South Korea 미 뭐가 interested 해. South Korea is one of the, you know, in the Middle East, I think, work with one of the nation. 또 हमारे स्टूडेंट्स बहुत रिस्पेक्टफुली स्पेशली फॉर टेक्नोलॉजी एंड मार्केटिंग दोनों तरह से हमारे स्टूडेंट्स काफी एक्साइटेड थे विजन यूनिवर्सिटी के एमएनई 이 인도 대학은 매년 한국의 대학에 유학생을 보내는데 합의했습니다. 메리코 बहुत इंटरेस्ट भी है लाइक वहां का एजुकेशन वहां का कल्चर एंड अभी जो हमने ये साइन किया है एमओयू इससे हम लोगों को भी बहुत ज्यादा फायदा होगा बहुत बेनिफिट होगा मैं साउथ कोरिया जाकर जरूर पढ़ना चाहूंगी वहां की स्किल्स को वहां के नॉलेज को ग्रैब करना चाहूंगी बिकॉज़ एज अ स्टूडेंट वो मुझे भी ज्यादा बेनिफिट करेगा 이번엔 먼 길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델리에서 기차로 꼬박 3일 걸린다는 남부 도시 케랄라. 그곳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 관계자들입니다. 유학생이 12개 나라에서 6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도 학생은 없습니다. 그 외국인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한 58%에서 63%까지가 매년 취업,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How much for 2 years schools, including? 이게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1년 학비가 한 700만 원 정도니까 5,9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사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과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직접 보시고 나면 인도로 돌아오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비심에 इंडियन लोग टेक्नोलॉजी को लेके साउथ कोरिया बहुत ज़्यादा जाएंगे
उसका रीज़न ये है कि साउथ कोरिया के अंदर जो ईजिली कम पैसे में वहाँ पे टेक्निकल एजुकेशन उपलब्ध है दूसरे कंट्री के रेशियो में. अगर हम लोग इंग्लिश स्पीकिंग कंट्रीज आते हैं तो वहाँ की जो स्कूल फीस है साउथ कोरिया से डबल ट्रिपल है. 유학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 전역을 뛰고 있는 지방대학들. 생존을 위한 이들의 고민은 밤이 늦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던 김 총장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뛴 보람이 있습니다. 17명의 유학생이 부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 2천 명입니다. 중국이 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만 3천 명, 그다음이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입니다.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덕에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된 유학생 수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가 된 학생은 3만 6천 명, 전체 유학생의 17%나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곤란에 빠진 건 다름 아닌 대학들입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조용하던 기숙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웨이터, 웨이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슬라왈라이크. 빨리 가야지. 지금 늦었잖아. 가방 어디 있어?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그렇지. 가자. 한 유학생이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지금 너 몇 시 수업이야? 몇 시 수업이야? 응? 몇 시 수업이냐고. 지금 몇 시냐고. 10시잖아. 너 9시 20분부터 하냐? 네. 가자, 빨리. 자, 가자. 수업에 안 왔다는 한국어 학당 강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교직원. 서둘러 학생을 데리고 강의실로 향합니다. 겨우 결석 처리를 모면한 학생. 유학생이 장기 결석을 할 경우 학교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체류 비자는 박탈됩니다. 대학은 유학생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씁니다. 크고 작은 모임을 자주 마련하는 것도 그 때문. 뭐라 그래? 시아. 시아? 시아? 네. 오, 멋있다. 우즈벡 말도 한번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바비큐 파티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바비큐 소고기, 우즈벡 친구들 돼지고기 안 먹어서 소고기도 많이 있고 돼지고기도 네 구워서 많이 먹어요. 이 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바비큐 파티도 합니다. 예, 저도 이태리에서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유학생을 힘든 걸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예, 오빠, 형님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K-POP 등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이 많은 만큼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들도 개설했습니다. 노래랑 그리고 춤도 좀 배우고 있어요. 저 원래도 그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신청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몇 년 전에 한 식당에서 알바하고 그 사장님이 돈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선생님들이한테 물어보고 도움이 받고 여기 노령부에 같이 가서 신청하고 돈은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중도 이탈자가 생기면 교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학생들 골목에 기다렸다가 설득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다반사일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잖아요. 네. 언젠가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이나 밤 늦게나 잠복근무를 하는 거죠. 차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학이 학생 관리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유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유학생 모집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과 교수님과 담당자와 팀장이 모두 가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면접이나 가정생활이나 부모님의 회사나 종합적인 여건을 모두 파악을 하고 굉장히 숙고를 한 다음에 이 한 학생당 수시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했어요. 지난 여름 교직원 4명이 아시아 전역을 돌며 500명을 직접 면접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이탈을 감행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하고 집안 경조사까지 참여해가며 학생의 가정 환경을 살폈습니다. 일정 시간 수업을 안 들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업을 왜 안 들어올까? 그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게 한국의 임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연간 GDP가 뭐 3,000불이다. 그런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하루 여기서 막일을 하면 15만 원, 20만 원을 줍니다. 그거를 받아보는 순간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 유혹이 적진 않다고 봐요. 문제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 재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튄다는 것. 6개월 혹은 1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잔고 증명이 가장 문제인데요. 통상 고국의 부모로부터 천만 원 이상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학비를 송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15만 원인 부모가 이곳의 대학금과 월세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성 없는 일률적인 기준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학생들은 출입국 사무소가 요구하는 통장 거래 내역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한국 분이에요. 저한테 뭐 중고 문건 네,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거 들어오는 건지까지 사유서를 다 써야 돼요. 확인서이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한국 사람이면 주민등록증까지 여기 써야 되고.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그다음에 이유, 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인은 해야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때문에 비자 연장이 거부돼 학업을 중단한 유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3년 전 돌궁 씨도 이 문제로 비자 연장이 거부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가 아빠 그 수술 비용이 제 돈장에서 나갔었거든요. 돈장에서 나가는데 그 사유로 저한테 불허를 줬어요. 그 14일 이내에 지금 한국에서 나가라는. 돌궁 씨는 목포로 어학연수를 와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그녀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 한국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그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계속 그대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우리 그 지금 아버지의 뼈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가 그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병원비가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출금 내역을 문제 삼아 비자 연장을 거부한 출입국 직원. 병원비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사정 얘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신이어가지고 저는 갔었을 때 뭐 애기 낳으려고 한국에 왔는지 말이 너무 새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임신했냐고 막 이렇게.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입국 직원이 경찰에 돌궁 씨를 신고했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외국인인데도 약간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그 추가 서류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는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듣다가 이런 서류는 있으니까 제가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경찰들이 많은데 그 여섯 분이 그 출입국 직원들한테 문을 잠그라고 나가지 않게 하라고 저한테 도망가면 안 된다고. 다행히 경찰은 돌궁 씨의 해명을 듣고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은 끝내 거부됐습니다. 억울했던 돌궁 씨는 법에 호소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출입국 사무소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근데 저는 법을 조금만 아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 갈 수는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법을 모르고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가버려요. 아니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안우진 씨. 4학년 2학기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출국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죽음을 했죠. 3년에서 5년 잡고 그 안에다가 돈 좀 모으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원래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취직을 되어야겠어요. 아는 사장님이랑 3학년도 막 들어오라고 하고 졸업하면 받아주고 있다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은 일어나다 보니까는 저도 그 사장님이랑 연락 끊게 되고 그 비자가 안 되니까 아예 포기했죠. 유학생을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건. 이건 저를 인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고 목표랑 꿈 같은 건 아예 망해버린 거죠. 유학생 유치부터 관리까지 대학들의 노력이 필사적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유치해서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공부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부분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유학생이 많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데요.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력난으로 힘들다는 업종조차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속초시장. 속초의 명물 닭강정을 파는 이 가게의 매니저 역시 유학생입니다. My name is Sri Dana Busal. I'm from Nepal. University I graduated with BBA in hotel management. Hotel management. Yes. And now I'm studying in Suwon. And now, right now, our college having face-to-face and online classes. So I work here because here boss is so good. 7년째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부사르 씨.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If I get visa, Korean visa, and I will stay here and I want to work here because I like Korea also and then I like Korean people so kind and gentle. Like. 이 가게도 성실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부사르 씨가 꼭 필요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얘네가 이제 무슨 학과 관광학과 무슨 학 경영학과 무슨 학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이런 학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운 그런 계통 가지고는 취업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맞잖아. 경영학이나 무역학 이런 거 같은 취업하기가 힘들지. 이 졸업생 역시 전공과 맞는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저 경영학과 졸업 했으니까 경영회사 들어가야 돼요. 제조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중립국 사무소의 그거 비자 안 줘요. 그래서 그 회사 안 돼요. 그 회사는 그거
저를 채용하고 싶은데 근데 비자 안 나와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전공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액수도 문제인데요. 이들은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곳에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회사 전공이랑 맞아요. 근데 그 회사는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주었어요. 근데 저 비자 변경해야 되니까 280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거 문제라서 전수 없이 그 회사는 저 받고 싶은데 근데 그 원급이 안 돼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계속 할 수 없어요. 코이 씨는 250만 원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은 왜냐하면 그거 한국 사람이라도 그거 사무실인 하면은 그거 250 빈곤이에요. 속초 인근 K대에 유학 중인 네팔 학생 수는 약 500명. 최근엔 학교 앞에 네팔 식당도 생겼습니다. 네팔 유학생들 역시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있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대부분 여기에서 뭐 캐나다, 미국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졸업해서도 뭐 자기가 공부했던 거기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서도 만약에 졸업하면 다른 학교에 다른 나라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공부해서 그 사람은 조금 전문성 있었잖아요. 네. 한국어를 그만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그만큼 익히게 하기 위한 것도 결국엔 우리 고용주들한테는 큰 이익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불법 체류자로 전락을 시키거나 또는 자기네 나라로 보내느냐 이거야. 일본에서 지금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문 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장기 비자, 즉 정주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쉽게 줍니다. 일본도 그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그렇게 바뀌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농공단지 업체들은 유학생들의 귀국이 더욱 달갑지 않습니다. 숙련을 해야 되고 제조 입장에서는 숙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려고 되면 나면은 떠나게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고 좀 아쉽죠. 실제로 좀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죠. 거의 100%.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나 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너 나가 이렇게 해보니까. 전북 정읍의 한 식품회사. 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부황번 씨는 그 어렵다는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뭐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우리는 신형 한국어 전북과 학대학교예요. 그럼 한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5년 됐어요. 아까 전에 네.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전공과 무관한 일일 경우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인력에 우리 지역에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 동안 머무르고 정주를 하고 결국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이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5년 체류 후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했던 이 업체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지원했고 부황번 씨를 포함해 유학생 3명을 뽑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 사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된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직접적으로 취업 비자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3년을 다 채워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하는데 단순한 것밖에 못 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 졸업생들은 글도 읽을 줄 알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포장같이 그런 업무도 이제 시킬 수가 있고 일지를 쓸 수도 있고. 일을 마치고 퇴근한 부황번 씨가 영상 너머로 베트남의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입사 10개월 차 그녀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5년간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그거 제 목표예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 데리고 오고 한 번이라도 여행이라도 한 번에 데리고 싶었어요. 가족 같이 있는 거. 이렇게 한국이 얼마나 예쁜데 저 혼자 있나 막 그래서 막 우리 가족도 여기 같이 있으면 같이 막 단풍 가거나 내장산 가거나 그런 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모셔올 수 있으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정읍. 정읍? 네, 여기 좋아요. 취업 특화 비자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같이 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소비 집단이 생기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구, 소비 인구죠. 또는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가 또 확보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그 잘만 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비자를 받게 된 외국인은 400명. 지역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엔 여전히 아쉬운 숫자입니다. 지방에서는 진짜 한국 사람도 없고 유학생들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고 다니는 애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희망이 없었죠. 오히려 불체하고 돈 버는 애들 더 잘 사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버텨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건데 이게 더 이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이어 법무부는 올해 1월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이러한 난제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글로벌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던 법무부가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2023년에 이민청 설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아, 원래 된다. 대통합에서 보고했는데 그것도 제일 신임하는 제일 잘 나가는 장관이 보고했는데 아 원래 안에 최소한 법안은 만들어지겠구나. 그런데 딱 5월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무부 분들이 왔길래 제가 또 딱 붙어서 물었죠.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한단 소리가 그런데 지금 총선이 바로 내년인데 이거 저희들 꺼냈다가 역풍 맞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걸 내더라고요. 법무부에 공문을 통해 직접 문의해봤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 그건 뭐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그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정한 어떤 그런 생산 인구의 유지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 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지금 급합니다. 정말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 앞에 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PD수첩은 전국을 취재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이 미래가 아닌 닥쳐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당장 대안은 유학생과 이민자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서울 확대 정책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시계는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